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하는 MJ입니다. 아, 바람이 엄청 부네.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저는 오랜만에 또 캠핑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캠핑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술을 뭐 고기와 즐기고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요 친구 카이스커 하나로 캠핑 가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 5월에 제가 마트 가서 정말 저렴하게 샀던 카이스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격만큼 뭐 별로야? 아니거든요. 진짜 카이스커가 제법 잘 만든 술인데 생각보다 접근성도 좋고 어느 마트나 가면 찾으실 수 있고 지금은 좀 가격이 올랐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가지고 떠나기 좋은 술입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도 장마인 와중에 출발하는 날은 날씨가 아주 좋더라고요. 하늘 색깔 보세요. 카이스커는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맛이 괜찮은 위스키로 추천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스코틀랜드 북서쪽 스카이 섬의 유일한 증류소입니다. 게이러로는 경사진 암벽, 돌의 땅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피트위스키라고 하면 아드백이나 라가블린 이런 것들로 유명한 아일라 섬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여기는 더 북쪽 스카이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이스커는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피트향, 그게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 특유의 스모키함을 즐기기에 정말 좋습니다. 더구나 도수가 좀 있어야 그 맛을 즐기기 좋다고 했잖아요. 10년 숙성의 엔트리급인데도 불구하고 45.8%, 그래서 개성적인 맛이 좀 더 풍부하게 퍼지죠. 나름 달달하면서도 짭짤한 뒷맛, 거기다 후추 느낌의 스파이스까지 즐길 수 있는 좋은 위스키입니다. 제가 이 스카이 섬을 또 가봤거든요.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조니 워커, 뭐 화이트 호스, 드람부이의 원주로도 많이 쓰는데 조니 블루, 뭐 그린 레드라벨에서 주요 키몰트로 사용되는 정말 훌륭한 술이거든요. 이 아름다운 증류소에서 자기들만의 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아드백 편에서 우리 수민님이 추천하셨다시피 피트 위스키는 회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회센터에 찾아왔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캠핑장은 이게 참 좋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싱싱한 횟감을 직접 골라서 떠갈 수 있다는 게. 자, 소나무가 가득한 캠핑장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캠핑은 좀 식구가 많아요. 그래서 텐트를 해동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캠핑장 너무 재밌게 봤거든. 그러니까 나도 구도도 되게 다양하고 이러니까 반응도 제일 좋고 웃겼어. 그거 고기 떨어진 그게 아니야? 또 새로운 카이스커를 준비했습니다. 언제나 참 이 새 위스키 병을 따는 건 정말 늘 영롱한 것 같아요. 오늘은 뒤에 계신 위스키 입문자분들한테 조금 카이스커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아, 언제 들어도 이 청아한 첫 잔 소리. 회 먹으면 입 안에 비린 맛 있잖아. 그게 이걸 넘기는 순간 그게 싹 사라지거든? 이게 향이 엄청 세잖아. 근데 이 비린맛이랑 얘랑 만나서 얘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딱 그거야. 그러니까 너도 먹을 수 있어. 너도 나도 you can do. 얘를 먹고 나서 얘를 먹어봐. 그냥 먹었을 때랑 다르지? 맛이 좀 다른데? 그냥 먹을 때는 그 뭐라고 하지? 소나무 향? 그런 향이 확 올라오는데 섞어 마시면은 그냥 그치 되게 깔끔한 무난하게 술맛? 그냥 응. 엄청 그냥 깔끔해. 술맛. 청주 같은 거 먹는 느낌. 아니 뭐 국민횟감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막 먹는 걸 막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빨리 먹고 술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아직 입안에 이 고기가 있을 때 다람쥐처럼 이쪽에 한쪽에 몰아넣고 이렇게 먹으면 좀 알중 같긴 한데 술이 음식에 코팅이 돼요. 그러면 그 맛이 마치 고기 육즙 짜듯이 이렇게 씹으면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카이스커가 여러분 마트에서 살 수 있잖아 뭐 싸게 사면 55,000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법 잘 만든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가봤거든요. 그 페리 타면 진짜 30분이면 가요. 근데 약간 하이랜드의 캐릭터도 있고 아일라의 캐릭터인 그 피트와 스모키함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특히 저는 한 잔 먹어봤는데 탈리스커 8년이 정말 띵작이라고 정말 기가 막히다. 이거를 실수로 만들었다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캐릭터와 밸런스를 둘 다 빡 넣어서 정말 잘 만들었는데 10년도 결코 뭐 그렇게 후지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사시면 요즘에 뭐 한 7만원 뭐 정도인데 그래도 이 정도 맛을 내는 술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이 회랑 먹으면 이 피트함이 훈제 연어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캠핑 오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회랑 또는 고기랑 이따 또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좋네. 여러분 뭐 아시죠? 캠핑엔 하이볼이죠. 시원하게 맥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만 벌써 다 먹었어요 아까 낮에. 그리고 그냥 지역에서 뭐 구할 수 있는 쉬운 뭐 진로 토닝워터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피트 위스키로 하이볼을 만들면 제법 맛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피트함이 술에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 이거 잔을 좀 자랑을 한번 할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잔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 여러분 아시죠? 로저 페더러라든가 뭐 노박 조코비치 이런 선수들이 테니스 대회 나가잖아요. 제가 그 윈블던 2017년 결승전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거기 가면 스텔라 아르투아에서 맥주를 파는데 같이 이렇게 콜라보로 잔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유리잔이 아니라 플라스틱입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다 맥주를 마시고 정말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유리잔이면 깨지거나 뭐 무게도 있고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이걸 똑같은 모양으로 플라스틱을 만들었어요. 정말 좋아하는 잔입니다. 차에 늘 실려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때요? 참 쉽죠? 이 위스키의 향과 맛을 그대로. 피트 위스키로 만들면 하이볼이 무슨 맛이 나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의 블렌디드 위스키나 일반적인 하이랜드나 로우랜드나 뭐 일반 위스키를 탔을 때보다 좀 더 술 맛이 더 납니다. 왜냐면 아 후추 맛? 아 뭔가 그 알 수 없는 그 약간의 매콤함이 하이볼인데 들어있다고? 나름 재밌거든요. 사실 피트가 너무 강한 뭐 아드백 코리브리칸이나 이런 걸 먹으면 너무 과하고 요 탈리스커 10? 아 정말 좋습니다. 다른 피트 위스키거든요. 그래서 탔을 때 진짜 다른 맛이 나요. 한 번쯤 즐겨보시길 권합니다. 저 이제 불멍 때리러 갈게요. 캠핑은 뭐니 뭐니 해도 불이 생명이죠. 오늘은 화로가 두 개. 그래서 식구가 많다 보니까 고기도 많이 준비했는데요. 정말 뭐 양고기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여러 가지 고기에다가 마지막에 바베큐 폭립까지. 위스키 4종 무슨 뭐 몇 년 숙성 이런 걸 했는데 오늘은 그냥 고기로만 5종. 어마어마하네요. 아시죠? 또 제가 소고기 장인 아닙니까? 옆에 올래? 일로 와 그러면. 너 느닷없이 이렇게 유튜브 등장. 아유 오늘은 조카가 아주 깜짝깜짝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불이 두 개니까 어우 고기가 뭐 여기저기서 익고 있어요.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따란. 진짜 산적 같아. 아 이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기름 맛이 더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풍미인데 올리브 오일에다 참기름 붓는 그런 느낌으로 기름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양고기의 그런 맛과 함께. 아 근데 진짜 맛이 확 살아난다 확실히. 우와 야 이거 냄새가 와. 와 이거 너무 빨리 옮겼어. 자자자자 와 맛있겠다 이거 진짜 지글지글 소리. 와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미쳤어. 토마토 냄새.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소스가 장난 아니네. 이제 그거는 아니고 큰일나. 저거 와 작살 난다 이거. 냄새 너무 좋아.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듣나요? 네.
와. 술이 필요한가 싶네. 오늘은 술보다는 약간 먹방 브이로그 같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다녀오시죠.